자, 오늘의 게임은 어 뭐야? 아, 또 누가 먹었어? 아, 나 진짜. 자, 오늘의 게임은 10월 11일 아침 11시 오픈 트리 오브 세이비어 네버랜드입니다. 아시아 11개 지역 동시 오픈이고 대한민국 1등 찍고 우주제패 갑시다. 가자. 길드 창설까지 갑니다 오늘. 어? 여기서 바로 직업선택 가는구나. 아, 잠깐만. 이제 이게 문제거든? 보통 딜러면은 지금 법사랑 이게 아마 지금 확실한 큐딜 포지션인 것 같고 사제 힐러 있고 얘는 근딜인데 헌터는? 원딜이 낫지 않겠어? 그럼 건어랑 법사 있는데 난 진짜 지팡이는 좀 싫거든? 그래 홍승위 들어가자. 건어 갑니다. 단일 스킬, 소환 스킬, 광역 피해, 광역 피해. 소환 스킬 터렛 같은 건가? 잠깐만 이거 다 옆에 세팅 해놔야겠네. 키 세팅을 좀 해놔야겠다. 절기탱이네. 키틸링? 아 얘가 스킬이 따로 있나 보구나. 오 이렇게 얘가 나보다 더 센데? 키틸링 스킬이 얘가 보조 스킬인데 팬 느낌인가 봐 지금. 이런 식으로 서브 스킬인데 이제 얘네를 뭘 껴서 활용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는 듯? 뽑기가 있다고? 그럼 해봐야지.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왜 왔는지는 알고 있겠지. 오 더빙도 돼 있네. 무엇이지? 꿈도 꾸지 마. 아니 뭐야 저 캐릭은 왜 이렇게 덤벼라! 오야 잠깐만 잠깐만 야 페이피 없냐 이거? 갈겨 씨앗을 잘 보호하고 왕성으로 가세요. 서둘러요. 간다잇. 제가 한 중간 보스급으로 나오겠구만. 여기까지가 튜토지 지금. 오 뭐야 야 이건 뭐냐? 오 이런 콘텐츠도 있어요 중간에? 미니게임 형식으로 나오는 건가? 그냥 좀 이것저것 다 비벼놨네 그냥? 생활 같은 것도 있대. 직업군이 서브 직업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길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 좀 할게요. 초보자 선물 1일차 2일차 3일차 잠깐만 이거 어느 정도 메인 미션 밀고 패키지 좀 구매하고 캐릭터 세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충전 좀 하겠습니다. 다이아 같은 걸 계속 사는 건 아니고 패키지만 좀 구매를 할게요. 패키지만 사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 어? 야 이거 뭐 잠깐만 충전하니까 뭐 아바타 같은 거 계속 주는데? 야 뭐야 이거 그 아까 초보자 선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전설을 하나 주는데요? 그 맨 처음에 들어오면 뭐 초보자 선물 해가지고 기본 25그립짜리 전설템도 주는데요? 조금만 더 하면 전설 하나 더 준다는데? 잠시 대기 저것만 채우자. 어쩔 수 없지 저건 준다는데. 자 일단은 방금 기본 패키지 구매한 걸로 뽑기만 좀 잠깐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팡 하고 터지겠지? 아, 야 천장도 있네. 20번만 뽑으면 전설이네 무조건.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전설 나오긴 하는데. 아, 나 전설 뽑고 싶은데. 아, 전설은 이렇게 도는구나. 신화까지 천장이 있는데 240번 뽑으면? 아, 나는 근데 약간 이런 뽑기 운이 없어가지고 이거 와이프 부를까? 근데 패키지 사가지고 지금 뽑기 178개 있거든요. 다 뽑고 갈게요. 전설! 걍 나왔어! 천장이었니? 아 천장이었네? 아 정말 이거 주는 건 고맙긴 한데 천장은 좀 기분 나쁜데? 아 신화는 뜨면은 어떤 색이지? 붉은빛! 왔습니다! 신화야 걸려들었어! 이거 뭐야? 사쿠라 뽑았구요! 구미! 야 전설도 같이 뽑았어 레전드. 아 전설도 혼자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포커싱 됐을 텐데 네가 하필 사쿠라랑 같이 나왔다. 바로 그냥 벚꽃 사쿠라 온. 자, 야, 이거, 1인 던전 말고 파티 던전, 오늘 우리 길드원들, 저 정규방송 다 끝나고 다 버스 태웁니다. 오늘 장비 다 따드릴게요, 그냥. 자, 피아나 하드 쌉 가능입니다. 야, 저희, 야, 우리 길드원, 피아나 하드 가실 분 버스 태워드림. 방제 2다. 야, 신청해봐, 신청. 오, 야, 잠깐만, 이거 졸라 많이 온다, 잠깐만요. 아, 여기서 해야 되네. 뭐야, 야, 내 와이프도 안 해. 야, 내 와이프가 나보다 레벨 높은데? 자 와이프 좀 챙깁시다 일단. 승원아 댐핀 나다. 너야?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나만 믿으라고. 야야야야 나 힐러 없어 우리? 야 이거 너무 키틸링 원툴이었나? 장비 강화 좀 할걸 그랬나?
야야 죽을 것 같으면 뒤로 빼세요. 야 런 뭐야 이거 어캄? 두 명 죽었다. 아 다행이네 부활은 되네. 아니 근데 이거 탱커가 확실히 좀 있어야겠는데? 잠깐만 사냥하고 있어봐. 야 자동 사냥 그런 구수막 강아지네 이거. 비상이다 이거. 얘가 찐보스인가 본데? 야 근데 이거 피할 거 좀 피해야 될 듯? 잠깐만 이거는 딱 맞춰서 구르기인가? 지금 오씨 야 이거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죽냐? 잠깐만. 자 아쉽게 클리어하지 못했고요. 자 여러분 좀 더 강해져서 오겠습니다. 아니 탱이 안 돼 탱이. 지금 탱이 안 돼가지고. 와 이렇게 잡는 거였어? 걔 박살내버리래 그냥? 됐다. 자 기사단 창설합니다. 서버 지금 시린역곡입니다. 아 곡성군 이거 호응을 해야 된대. 생성 신청 후 8시간 안에 10명이 호응을 해야 된다는데? 호응점? 어? 벌써 호응했어? 자 길드워 먼저 받겠습니다 일단. 아 처음에 호응한 인원 다 들어가져 버리나 보구나. 야 그리고 기사단 성전 이거 지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말립 찍고 할 거 없는 사람 기사단 눌려가지고 기사단 성전 업글 지원 좀 늘려주세요. 자 야 우리 길드원들 자 길마가 전체 공지합니다. 당장 길드 영지로 튀어와서 이거 지원 눌려주세요.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 빨리 일해 빨리. 오늘 자기 전에 길드 공지에 오픈 카톡 주소 써놓을 테니까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하다가 언제든지 접어도 돼요. 부담 없이 게임 즐기다가 접어도 됩니다. 그냥 나 미접 1일이면 접은 줄 알게. 바로 추방이야 그냥. 그러니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아 야 이거 한 명 없나 이거 지금? 잠깐만 길마의 첫 번째 오다가 지금 이 새끼 뭐야 이거. 야야야 동글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동동글이 경고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검보따리 풀었어 이거. 어? 템 나온다? 아주 잘했어요. 야 자 지원 좀 눌려주시고요. 이거 마지막엔 지원이 안 눌려지나 보네 지금 1시간 남았을 때는. 아야 검보따리 그만 풀어. 뭔데 이거 렉 걸린다고 사람 많아서.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야 다 풀어 그냥. 야 잡아줄게 그냥. 트리 오브 세이비어 네버랜드 오늘 오픈돼가지고 오픈런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27렙까지 오늘 되니까 이거 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없거든? 이런 게임들은 갭이 생겨버리면은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드니까 캡을 걸어. 그래서 아마 내일 레벨 또 풀릴 거야 아마. 서버는 지금 시린역곡이고요. 저희 길드 지금 약 30명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방종하고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정리하고 시스템 좀 만들고 일단 오늘 1부 방송 세이비어 네버랜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는 2부 때 4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